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정말 귀하신 분을 모셨다가 그래서 그분 거를 처음부터 촬영을 못한 게 아쉬운데 그래도 제가 편집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올려드릴 거고요. 빨리 찍을게요. 지금 중요한 거라. 저한테도 지금 주문이 막 물어보는 질문이 많아서 얼른 촬영 들어갈게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네네. 저한테 이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아, 그래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회장, 제가 이렇게 홍보하냐고. 아, 네네네. 예. 우리 이제 병호생 이제 제품이다 보니까 아마 네. 이제 유튜브에 이제 우리가 홍보를 하다 보니 그런 네.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것 같고 네. 또 안 그래도 전국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지사장님들이 저희들 이번에 세트가 너무 이렇게 퀄리티가 있어 보이고 또 마찬가지로 가장 지금 현재 기대했던 이제 샴푸하고 그 다음에 샤워젤 그 다음에 이제 샴스가 또 휴대용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호응이 좋습니다. 네. 일단 뭐 속에 있는 질은 뭐 배옥생이니까 아, 네. 인정이 네. 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 컬러를 봤을 때 네.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는 컬러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는 컬러 같고요. 네. 우리는 백옥생은 또 노란 황금색이 또 그냥 또 뭐라 그래 대표잖아요. 대표 네네네네. 색깔인데 네네. 이거는 전 세계로 나가도 누가 하나 거부하진 않겠어요. 아, 네. 안 그래도 비타비앙코라고 이렇게 그 앞에 이렇게 네. 그 CI가 쉽게 말해 CI가 아니고 BI죠. 이제 브랜드 지금 이제 네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깔끔하게 또 손잡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선물하기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저희들 제품은 또 설날 또 명절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또 아니면 친지들한테 또 많은 또 인사분들한테 또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 제품 이제 세제류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홍보하기가 굉장히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한 10박스 지금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네. 좀 없어요. 그죠? 아직은 네. 안 나오죠? 나왔나요? 지금, 네. 지금 이제 오늘 서울 이제 사무실에 입고가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네네. 저가 가기 전에 나오면 가져가고 네네. 안 그러면 주문해 놓겠습니다. 아, 네. 네.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예. 가실 때 예. 10개를 주문하시면 11개를 아, 그런가요? 지금 이제 프로모션 아, 기간이 네네 그러네요. 네네네. 예.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 한 10박스를 주문하시면 마찬가지로 11박스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10개를 주문하신 한 개를 덤으로 드리는 기간이 지금 현재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월 달만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31일까지 주문하시는 분은 이제 설날 전에 택배로도 이제 받아보실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45년 된 네. 우리 백옥생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45년 된 회사에서 네. 명품을 갖고 선물용으로 네. 설명전으로 선물로 나간다면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사장님들도 이번에 이제 선물 세트가 워낙 이제 퀄리티 있게 나오다 보니까 지사장님들도 이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쪽에서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제일 많이 지금 아, 제일 많이 들어오고 네, 있고요. 들어오고 아, 있죠. 우리 가족들도 지금 이걸 쓰고 싶어 가지고 네, 네. 예, 언제 하냐 뭐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바로 이제 주문하시면 바로 예. 받아 보실 수가 있고. 아, 이제는 막 이제 보내기 시작하나요? 네. 오늘부터는 네, 이제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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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여러분 된답니다. 네, 네. 전에 저한테 여쭤봐서 제가 그냥 주문만 하시면 나중에 출고합니다 그랬는데 네. 이제 오늘 나오네요. 네네네. 아, 주문하시면 바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이 배옥생 한번 믿고 쓰셔도 되는 거니까. 네. 또 판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또 판권의 그렇죠. 혜택을 보니까요. 지사 50% 받고. 네, 지점과. 지점. 대리점. 또 가맹점, 대리점. 네, 와, 이거 보세요. 가격이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가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지사가 어떻게 하면 또 되느냐고 많이. 네네. 질문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지사권 하신 분들이 그때 약간 섭섭해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반액으로 우리 것만 쓰고 평생 쓸 수 있어도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024년도에는 수익적인 모델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또 회사가 한층 더 그래드리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사 지점에 판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그것이 소중했는 거를 또 느낄 수가 있고 지금은 또 지사를 하려고 하면 3,800만 원에 또 쉽게 말하면 상품을 내가 체험을 하거나 판매의 어떤 실적이 있어야만이 또 가능한 시점이기 그죠.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자, 네. 뭐가 있는 거죠? 그럼 비타비앙코, 비타비앙코 한방 바디 4종 세트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면 네. 이제 여기에 4종 중에 첫 번째는 네. 허버 클리닉 샴푸라고 이제 네. 헤어 샴푸가 있습니다. 굉장히 시원하겠는데요? 허브가 들어가서? 시원하기도 하지만 모발을 건강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은 탈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허브 클리닉 샴푸는 두피의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또 마찬가지로 영양도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샴푸가 될 겁니다. 와, 이름을 허브라고 쓴 거 보니까 저는 좋은 게 뭐냐면 네. 이 우리는 머리는 차가워야 되거든요. 네.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발은 따뜻해야 되는데 이 머리가 늘 그 무거운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열이 올라가니까 네.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 예. 힘들어지죠. 진짜 마사지 효과도 있고 좋겠어요. 이거. 네. 지금 현재 허브 클리닉 샴푸는 제가 출시하기 전에도 선물 세트로 출시하기 전에도 제가 계속 경험했던 제품이고 웬만하면 저희들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은 정말 이 향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용하고 나면 이 두피의 가벼움이라 그러죠. 가려움도 사라지고 이 두피가 가볍다는 느낌을 많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마 제품 사용하시면 또 체험담이 아마 카페에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샤워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거는 이제 샤워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샤워하실 때 네. 우리가 보통 보면 그 비누라든지 이 또 바디 이제 샴푸가 있잖아요. 그 대용을 하는 제품인데 마찬가지로 한방 마찬가지로 허브가 들어가 있죠. 아, 그럼 굉장히 청량감이 있겠네요. 아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각질 제거라든지 또 쉽게 말하면 막 세게 문지르지 않더라도 각질 제거가 쉽게 제거가 되고 또 마찬가지로 피부의 보습을 이제 보강해 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샤워젤입니다. 저는 평생 때는 안 밀거든요. 아, 네. 그냥 저는 안 밀거든요. 그냥 이걸 그냥 쓰면 되겠네요.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유, 네네.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저는 때를 안 밉니다. 네. 그리고 또 제품은 네. 또 저희들이 이제 또 잘 아시는 딥 클렌징, 폼 클렌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샴서 제품이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벽옥생에서 세제류로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베스트 제품만 와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체험하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로도 가져갈 수 있는 이 튜브형 샴스 때문에 네.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죠. 생겼어요. 그렇죠. 여행용과 또 휴대용이 이렇게 100ml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비행기 기내에서도 통과가 됩니다. 네. 아까 박사님께서 네. 뭐라 그러셨어요? 이 백옥생의 그때는 그 회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실 때부터 봤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른 데는 돈 내고 광고를 했지만 여기는 그냥 실어줬다고. 아, 그럼요. 정말 그 창업주 회장님이 그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정말 한방을 얼마만큼 또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5000년 동안 내려오는 그 쉽게 말하면 구전의 그 제품을 정말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알리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정말 창업주 회장님이 그 위대하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배우생의 이념과 철학이 대단한 게 뭐냐면 선대 회장님 아까 말씀하신 데 보니까 안에서 나오시지를 않으셨다고 그래요. 네. 다른 분들은 요따만한 거 만들어 놓고 이따맣게 홍보하느냐고 밖으로 다니냐고 정신이 없으셨는데 네. 이분은 최고를 아니면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를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발현하게 돼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이분을 통해서 지금 그 아까 박사님을 통해서 산 증인이시네요. 그렇죠. 저도 오늘 그 오전에 그 잠깐 그 단순한 미팅으로 생각하고 네. 제가 이렇게 참여를 했고 미팅을 했는데 정말 그 창업주 회장님과 함께 그 시절을 같이 보내셨기 때문에 굉장히 또 소중하신 분이고 앞으로 또 제가 또 많은 조언을 통해서 또 우리 회사의 또 지적인 부분이나 또
쉽게만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아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박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때 그거를 연구를 하실 때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대잖아요. 해낼 수가 없다고 생각했대잖아요. 그치만 위대하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거를 홀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말씀을 하시는 데서 우리 이상훈 회장님이 네. 이 배옥생을 다시 우뚝 세운다고 누구도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믿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 또 사실 이제 배옥생이 그 지금 현재 20년 동안 가려져 있다 보니까 아까 우리 그 박사님도 사라진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다시 배옥생을 어게인한다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창업주 회장님의 어떤 정신세계와 또 창업주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저 자산이 얼마만큼 소중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 만드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10번 뭐 100배 힘들더라도 그 가치가 더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선대 회장님도 굉장히 위대하지만 저는 지난번에 목요일날 네. 한 3,400명? 네네. 한 4,500명 됐나요? 네, 하여튼 스타트 설명회. 예, 스타트 설명회에서 오셨는데 회장님이 사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책자에 스토리북에. 네네네. 그걸 보면서 저는 네. 아 우리 회장님의 이 스토리북에 사인하는 이거를 갖고 있는 게 갑오가 되겠구나 앞으로. 네. 저분에게 갑오가 되겠다. 왜? 여기는 위대한 기업이고 위대한 분으로 우리 회장님도 남으실 거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프로모션 네. 때 네. 그 책자랑 함께 사인 신필로 사인해서 네. 네. 희망의 메시지 하나씩 넣으셔서 네. 함께 프로모션 하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갑자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여러분들 그 설날 네. 우리 세제류 선물세트가 이제 출시돼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많이 사용해 보셔야 또 전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배옥생 제품은 절대로 후회 안 하고요. 이거 이번에 며칠까지 들어오는 거죠? 주문은? 1월 31일까지. 1월 31일까지 들어오는 거는 모두 출고가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거죠? 다 출고가 됩니다. 예, 그리고 예. 요거 10박스 주문하면 한 개를 한 등으로 예.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10박스 저는 이거 깜빡 잃어버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찍었는데 아 그래요? 10박스 가져가서 선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한 박스 더 준다는 거를 지난주에 찍었는데 잊어버렸어. 네. 아, 한 박스 더 준대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박스 주문하셔서 한 박스 덤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자, 많이 주문해 주세요. 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나와 일이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